새해 첫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이 야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굉장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천주교에서는 신처럼 이렇게 숭배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저희는 인간 마리아, 사람 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갓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것 앞에는 안 읽은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잉태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응대 반응을 했는지 알지요? 우리가 그 말씀 36절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죠? 자,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사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가 강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자 요새까지 정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동정녀인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아닌 누구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간음을 한 거예요. 이 처녀가 간음을 할 때 그 시대의 법으로는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 얘기하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 같았으면 나 그런 일 못해요. 내가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어디? 나 싫어요 하겠죠. 당장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멸시할 것이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겪게 됐는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그런 일 못해요. 난 그런 대접 받을 거 싫어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은 마리아는 세상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 습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신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는요 모든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과 정황과 일상생활 가운데는 보이는 그대로 보는 세상의 눈이 있고요.
그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뒤에 감춰져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반해야 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사건과 정황과 일상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오늘도 신앙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만약에 마리아가 바라보고 생각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고 체화가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는 처음에 네 사람과 제가 모여서 다섯 사람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방에서 그것도 이런 예배당 시작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도가 네 명인데 이 성도가 네 명이서 주일날 다 모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이 네 명의 성도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 자 어떤 날은 자매님 한 사람이 왔어요. 아무도 안 오. 자 개척교회 예배당도 없는데 피아노도 없는데 그 조그만 우리 성도 집에 방에서 둘이 앉아서 교회라고 하면서 어떤 성도하고 나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이래서 교회 되겠나? 그죠? 사람도 안 오고 야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신 분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난 이렇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럴 거예요. 교회 성도 많은 데 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에 여러 사람이 같이 성경 말씀을 놓고 공부를 할 때 서로 얘기를 하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안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다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 읽고 그것을 적용하고 말씀 읽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서로 내가 초등학교 때 어땠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힘든 시집살이를 했고 이 얘기를 4명이 5명에서 하니까 2시간에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안 나오고 그분하고 나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오늘은 지난주에 못한 얘기를 오늘 우리 자매님하고 내하고 단둘이서 실컷 하라고 하나님이 둘이만 붙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가지고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눕시다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둘이서 붕회를 했어요. 성경 하나 읽고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는데 뭐가 어째가지고 하면서 또 그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웃기도 하고 내가 말이지 중국에서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여태까지 살아있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 속에 있는 거 여태까지 하지 못한 얘기를 진짜 막 오후 내내 둘이서 막 말씀 가지고 붕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어때요? 뻥 뚫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뭐 혼자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말씀으로 사우나 하듯이 샤워 하듯이 막 영적인 샤워를 막 싹 은혜를 입어가지고는 뭐 일주일이 너무 즐겁고 뭐 혼자 있는지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니까 그 다음 주 올 때 혼자 안 오고 야, 이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온 사방팔방 전화해서 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진짜 차고 넘치는 이렇게 빨리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보이는 대로 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도 고난도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익을 위하여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교회를 옵니다. 그 손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보험을 하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보험하러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사하면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전부 다 보험 계약을 해서 거의 다 막 계약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신천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팔아먹고 다니는 분들은 참 어떨지, 예, 그렇습니다. 자, 신앙 한다는 것은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 생각하고 사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깊은 세상에 이것이 너무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을 다 걷어내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무한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023년도는 그 훈련을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천사가 이제 알려줬죠, 마리아에게. 뭘 알려줬냐면은 너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다. 자, 그 친척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늙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참 노후한 몸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주기를 그 사람이 아기 뵀다. 아이를 낳을 거야 하니까는 마리아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 너무 궁금해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6개월 먼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낳은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의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2절로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잉태한 그 아기가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 나오니.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뱃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잉태한 그 여인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찬양하고 막 그냥 감탄하고 감격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엘리사벳이, 자,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마리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 어디 가서 그랬어? 이러죠. 그리고 너 도대체 정신이 있니 없니?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의 눈으로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벳이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하고 축복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무슨 눈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예, 갖고 가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식사 당번을, 옛날에는 3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는 3대, 2대, 1대 대대별로 나와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대장님들 중심으로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주에 한 지역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1대 1 지역에서 나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하시고, 주일 날 둘째 주에 1대 1 지역에서 식사 당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럼 몇 지역일까요? 1대 2지역. 그 다음 주일에는 1대 3지역. 자, 우리가 지역이 한 서른 몇 개가 있습니다. 1년은 51주예요. 그러면은 그 1년에 당번이 몇 번 정도 돌아올까요? 많으면은 두 번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제 처음에 의논을 했더니, 이제 그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지역장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역장한테 식사를 하라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식사할 때, 식사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은 몇 명, 한 3명, 4명이면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지역장님들이 10명, 20명도 동원해서 밥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좀 잠잠하고 있지 우리 지역장님이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3명, 4명 왜 동원을 못하며 왜 그 일을 못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지역장한테 이렇게 좀 책임을 맡기면 지역을 돌보게 된대요. 왜냐면은 그 밥하는 날 아무도 안 나오면 지역장 얼굴이 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 세우려고라도 열심히 전하고 그동안 교구를 돌보고 지역을 돌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역장이 활성화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태까지 잠잠하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순종하는구나.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를 하셔도 이것이 세상의 관점인지 믿음의 관점인지 세상의 눈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지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이라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엘리사벳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 마리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마리아가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시골 처녀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배운 것 없고 재산 없고 가문 없고 학벌 없는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로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너무 이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막 고백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를 고백을 늘어지게 하는데요. 그 고백 속에서 48절에 보시면은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이거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자, 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겸손하게 부족한 사람, 나 같은 뭐 종이 이러는데 정말 그런 대우를 받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어떤 때는 이렇게 돼. 사람이 나를 종같이 부린다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나빠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종이라는 건 되게 하대하는 건데 이 마리아는 내가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비천한 자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마리아는 비천한 신분이고 비천한 계급이고 정말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자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 내가 도둑놈이다 얘기 안 하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은 노처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싱글이라고 얘기하지 결혼 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뭔가를 약점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내가 비천한 자라고
자기의 가진 것 없는 모든 일을 보면서 나 비천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온 이렇게 공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부자 것 없는 사람을,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왠지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남편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면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시길래 1시간 2시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입력이 된 게 아,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맞장구를 쳤죠. 아, 우리 남편이 말이지 이렇게 부족해. 아, 참 부족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말만 좀 그러지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죠. 진심으로 내가 부족하다면 당신 부족합니다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허물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거를 지적받아도 화가 안 나요. 내가 그걸 인정하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당신도 그렇게 보네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잘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부족한데 한데 아, 저 왜 이걸 못해요? 아,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람인데요. 이 마리아는 진짜 내가 비천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과시하려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딴 사람 저렇게 많이 배운데 나 많이 못 배웠어. 딴 사람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내가 많이 못 가졌어.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더 광나 보이고 잘나 보이기 위하여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막 보석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저기 부자 동네 가면은 막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는, 그렇게 외모를 지나치게 꾸미는 거는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이런 걸로 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 나 우리 중국에 무슨 집도 샀고 뭐도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내 가치예요.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 차고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당신 부족하다 한마디 해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할 때 신앙이 시작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나의 남편 때문이요. 내가 힘든 것은 나의 아내 때문이요. 내 자식 잘못 만나서 그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모든 환경과 모든 원인을 주변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가를 바라보고 그거를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요. 내가 부족해야지 주신 은혜가 보이거든요.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은혜 준 거 없이 내가 원래 잘나서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만이 죄인 것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신앙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요, 갑자기 있으면 욱욱 올라오는 게 있대요. 성질이 욱 하는 게 있대요. 근데 뒤끝은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게 욱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왜 욱을 하느냐 하면은 내 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은 비밀,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이거를 말을 안 하죠. 숨겨놓죠. 그러니까 꽁꽁 무의식의 세계 속에 꽁꽁 숨겨놨을 때 누가 그 사람 그런 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뭐 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탁 건들리면은 딴 사람은 그냥 넘어갈 걸 나 혼자 그냥 욱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응어리가 있다.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이 있다. 그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 자, 열등감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열등감의 원인이 뭔지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주님 앞에 그리고 교구 식구들 간에 서로 말씀 안에서 나누시고 은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씀, 자주 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열등감 중에 하나가 내가 여자라는 거였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저는 정말 싫었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왜 여자인 걸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된 사건이 우리 장로님 때문인데. 우리 장로님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여자하고 남자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아, 그거 왜 실수했냐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노래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도대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를 꼭 집어가지고 매일 아무것도 아닌데 여자가 도대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딴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아무렇지는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떠냐면은 그냥 탁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격이 무골호인처럼 아, 그래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딱딱 이렇게 찝을 건 찝고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도대체 가니까 아니 여자가 어땠어 이래가지고 계속 부딪혔는데 그걸 부딪히는 거를 이제 되풀이하면서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여자라는 소리에 되게 열등감이 있다는 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내 가슴 들이도록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는 그 단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작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뭐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여자인 게 어때서?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난 여자라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난 이제 여자 하나님 나를 이걸 고백하면서 내 가장 열등감의 근본은 여자였다. 이걸 이제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해도 지금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엔 이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자, 우리에게는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과 부끄러운 일들이 누가 지적할까봐 알아차릴까봐 예, 부끄러운 예, 부족함과 허물과 예, 열등감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고 내어놓으세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천한 자라는 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1절로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마리아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 교만한 자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친다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권세 있는 자를 다 내리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철퇴를 내리신다는 걸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마구 잡아 죽이던 히틀러도 그렇게 세계 대전의 주범이 된 무솔리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처형당해서 그 시체까지도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그 최후의 말로를 그렇게 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53절에 보시면은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린다. 자, 마리아는 비천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줄인 자라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자, 여기에서 줄인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드라마를 봤어요. 그 다음에 드라마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엮어 될지 일주일 내내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걸 기다리죠. 드라마의 줄인자예요. 여기에서 줄인자는 하나님의 의의 줄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음 주일날 예배를 기다리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간의 모임을 기다리면서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자가 여기에서 줄이는 자예요. 의의 줄인 자예요. 자, 마리아가 이렇게 줄인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면 막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통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너무나 많은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체가 된 그런 위대한 여인으로 기억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 혼자 세상에서 퍼덕거리다가 세상에 좋은 것만 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거 없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드리며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